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천자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글귀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검호거걸 주칭 야광이라는 글귀입니다. 검호거걸 주칭 야광. 자, 칼검 이름호 불을호 클거 대궐궐이라고 해서 칼은 거궐검, 거궐은 여기서 거궐검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궐검을 이름이 났다. 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거궐검이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칼검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다첨이, 첨 발음이 검이 되고 칼도자의 변형자죠. 칼도는 오른쪽에 하면 이렇게 변형을 쓰니까요. 그래서 칼검. 여기서 약간 설명을 좀 하면 이 칼검자와 우리가 흔히 아는 칼도자는 차이가 있는데요. 칼검은 양날의 칼이에요. 양쪽 날이 다 칼이고요. 칼도는 한쪽만 칼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협객들이나 무객들이 가지고 싸움에서 하는 칼은 칼검이 되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도나 식도 같은 건이 칼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쓰고요. 이름 호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불을 호라고 하는 발음을 정확히 줄이고 뒤에 호랑이를 썼으니까 똑같이 호발음이긴 하는데요. 이름을 부를 때큰 소리로 호랑이가 부르짖듯이 짖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호, 범호 이렇게 보시고요. 자, 클거자는 큰자 모양인데 이쪽 부분이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잡이 모양이 있는 큰 자입니다. 저는 이 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썼던 그 자가 좀 생각이 나요. 손잡이 컸던 그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궐걸자는 문문에다가 아랫부분에 숨철궐이라는 궐 발음을 써서 아주 큰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숨이 차다. 아주 바쁘다, 숨이 호되게 쉬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궁궐이 커서 숨이 차다가 제일 편하게 해석이 되실 건데요. 대궐궐자로 궁궐할 때 쓰는 한자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보시면 칼검의 이름호니까 칼 중에서 거궐검이 제일 이름 났다고 했죠? 월나라 왕 구천이 보물스런 칼을 여섯 자루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구라는 칼, 잡노라는 칼, 간장이라는 칼, 막사라는 칼, 어장이라는 칼, 거궐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거궐이라는 칼인데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보석으로 장식되고 귀한 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 중에서 최고로 이름난 거궐검인데 아마 여섯 개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자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구슬주 일컬을칭 밤야 빛광이니까 구슬은 야광이 제일 이라고 일컬어진다, 칭찬받고 있다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밤에 빛나는 야광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구슬 주자예요. 한번 보실게요. 앞에 있는 한자는 왕자가 아니라 구슬옥자의 변형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구슬 불글주 써서 발음을 하고 있는 구슬주. 이름자에 주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쓰죠. 그 다음. 일컬을 칭자를 보시면 좀 어려운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벼하고 뒤에는 손으로 물건을 드는 모습이어서 이 윗부분에 손톱조차 보이시고 여기는 뭔가 물건을 들어있는 저울대의 저울 모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벼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그 무게에 대해서 일컬어 주었다. 말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저울질을 하는데 저울추를 이렇게 반대편에 놓고 고리에다가 물건을 짚어서 하는 저울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거를 좀 상상을 하게 되면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저울추와 수평이 되게 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모습. 그래서 아, 몇 킬로입니다. 몇 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일컬어주다, 말해주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자, 그다음 밤야자 보시면 또역자와 저녁석이 교묘하게 결합한 한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밤이라는 게또 나타나고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도 다시 밤은 계속 반복되니까 또 있는 저녁이다라고 해서 밤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밤야, 또역 더하기 저녁석, 밤야. 자, 빛광자를 보시면 위에 불화 모양에 아래 어진 사람인을 써서 빛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불을 들고 있습니다. 해서 빛광자입니다. 위에 있는 불화 모양이 약간 변형된 거잘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는 한자죠. 그렇다면 이 구슬 중에서 또이 야광주가 얼마나 큰 옥인지 한번 해석을 좀 보시면, 이 야광은 진주 이름입니다. 춘추시대 수나라 임금이 용의 새끼를 살려주었대요. 큰 옥으로 보답을 받았는데요. 그 옥이 밤낮으로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광주라고 하는 거죠. 이 옥을 초나라 왕에게 바치니 몇 대가 되도록 수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나라의, 아니, 초나라 월나라, 월나라 구천의 칼하고 오늘 지금 배우시는 초나라 왕한테 바쳤던 수나라 임금이 가지고 있던 야광주 이야기를 오늘 배우시는 건데요. 천자문을 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칼은 거걸검이 최고였고요. 구슬은 야광주가 최고였다고 오늘 그런 글귀 배우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천자문 글귀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